돌고래 아쿠아리움에서의 삶. 2017년 2월 9일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는 돌고래 두 마리를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5일 뒤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폐사하게 됩니다. 원인은 세균성 기관지 폐렴, 면역체계가 약해진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는 기회감염으로 감염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고래의 면역체계가 약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고래 생활공간 법적 기준 미달, 상주 수의사 부족, 기본 매뉴얼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돌고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고래의 소식이 뉴스로 알려지고 국내 첫 민관합동 돌고래 사육 실태 조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조사는 시설관리와 돌고래 건강관리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돌고래 바다쉼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향후 일정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는 잔인한 방식으로 잡혀오는 고래류의 수입을 금지하고 노후된 수족관을 폐쇄해야 합니다. 자연 방류하기 어려운 돌고래는 돌고래 바다쉼터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남아있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돌고래가 있을 곳은 바다뿐입니다.